안녕하세요. 손으로 만드는 세상 손으로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의 다인은 고장 났거나 오래되어 못 쓰게 된 하드디스크를 그라인더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입니다. 전기 연결 없이 내장 배터리로 구동되는 무선 충전식 그라인더이지요.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작은 모터라 힘이 세지는 않지만 작은 날물 연마하는 데는 편리하고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든 그라인더로 원형 펀치나 라운드 커터 등 날끝이 둥근 날물 연마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라인더 케이스는 지난 영상에서 만든 충전기 케이스와 같은 크기이고 높이만 조금 낮게 만들었습니다. 뚜껑을 열면 그라인더가 두개 있고요. 배터리와 스위치, 전압계 등이 있습니다. 선택 스위치를 가동할 그라인더 방향으로 놓고 전원 스위치를 켜면 그라인더가 작동을 합니다.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리면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홀더를 이용해 보호회로 없이 3S1P 형태로 탈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전압계를 달아 기준 전압 이하로 떨어지면 배터리를 빼서 개별 충전하고 다시 넣는 구조입니다. 택트 스위치를 누르면 전원 온오프와 관계없이 항상 전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뚜껑 쪽에는 여분의 플래터에 여러 입도의 사포를 붙여놓아 교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제작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작업에 필요한 준비물들입니다. 하드디스크 18650 배터리 3개, 배터리 홀더 3개, BLDC 모터 속도 조절 컨트롤러, 전압계, 택트 스위치, 2단 3핀 토글 스위치, 2단 12핀 토글 스위치, 그리고 자작나무 합판과 자작나무 쫄대입니다. 케이스 먼저 얼른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분해하겠습니다. 디스크에 따라 십자 드라이버로 열리는 디스크가 있고, 이 디스크는 별 모양 드라이버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나사 6개를 풀어줍니다. 뭔가가 뚜껑을 잡고 있어 안 열리네요. 스티커 밑에 숨어있는 나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이런 모습입니다. 눈에 띄는 모든 나사를 풀고 내부를 완전히 드러냅니다.
반대쪽 PCB도 떼어냅니다. 모터만 남기고 모두 드러냈습니다. 바닥에 있는 모터가 하드디스크 모터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모터와는 다르게 생겼죠. 일반 모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해주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드디스크에 사용된 모터는 삼상 모터로 전원 입력 단자가 3개 또는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작업에 사용될 모터 속도 조절 컨트롤러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선으로 DC 전원을 입력받아 3상으로 변환해 출력을 해주는 3상 모터용 컨트롤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컨트롤러는 작년에 알리에서 사놓은 건데 지금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컨트롤러를 찾아 더 보기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모터에 연결하려면 어떤 선을 어떤 단자에 연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작업의 핵심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삼상 모터에 관한 자료와 BLDC 모터 컨트롤러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 차례 테스트한 결과 알아낸 방법입니다. 모터로 들어가는 4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단자에 왼쪽부터 1, 2, 3, 4 순으로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멀티 테스터의 다이얼을 저항 위치에 놓고 모든 경우의 수를 측정하여 수치를 기록합니다. 측정하면서 적어보겠습니다. 1번과 2번 1.7 나오네요. 1번과 3번도 1.7, 1번과 4번도 1.7, 다음은 2번과 3번입니다. 2번과 3번은 2.9가 측정이 되고요. 2번과 4번도 2.8에서 2.9 정도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과 4번, 3번과 4번도 2.7, 2.8, 2.8 전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6번을 측정하게 되네요. 공통적으로 가장 낮은 저항값이 나오는 단자가 컴 단자입니다. 여기서는 1번 단자가 다른 세 단자와 만났을 때 가장 낮은 저항값이 나왔습니다. 즉 1번은 컴 단자이고 번호 순서대로 2번은 W, 3번은 V, 4번은 U가 되겠습니다. 1번 컴 단자는 비워놓고 2, 3, 4번 단자에 순서대로 W, V, U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W, V, U가 각각 어떤 색의 선인지는 선을 따라가 보면 기판에 쓰여 있습니다. 선의 위치가 반대로 바뀌면 회전 방향만 바뀝니다. 단자를 찾았으면 임시로 컨트롤러를 연결하여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모터의 이상 유무와 컨트롤러의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 만들고 났는데 작동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모터로 들어가는 선은 연결을 했고요. 12V 전원을 연결해서 작동 여부를 테스트하겠습니다. 컨트롤러에 불이 들어왔고요. 모터가 동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모두 두 개를 만들고 납땜한 자리는 글루건으로 절연 처리를 했습니다. 이전에 만든 그라인더는 하드디스크 한 개에 컨트롤러 한 개를 달아 두 세트를 만들었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드디스크 두 개로 두 세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가 한 개밖에 없어서 컨트롤러 하나로 디스크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찾아낸 해결책이 바로 이 스위치입니다. 2단 12핀 토글 스위치인데요.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토글 스위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사진은 3핀 토글 스위치입니다. 2단 3핀 스위치는 막대가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왼쪽 두 핀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막대를 왼쪽으로 젖히면 오른쪽 두 핀이 연결됩니다. 3단 3핀 토글 스위치는 2단 스위치에는 없는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있어서 중간 위치에 놓으면 모든 연결이 끊어진 상태가 됩니다. 작업에 사용할 2단 12핀 스위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2단 3핀 스위치 4개를 모아놓은 형태이고 막대 하나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선 네 가닥을 한꺼번에 이리 연결했다, 저리 연결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단 12핀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 그라인더 두 개를 컨트롤 하려고 합니다. 배선도를 그려봤습니다. 상판에 부품이 얹어진 모습이고요. 부품을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상판 아래는 이렇습니다. 플러스 배선을 먼저 하고 마이너스 배선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 모터에서 2단 12핀 토글 스위치 그리고 컨트롤러로 이어지는 배선을 하면 되겠습니다. 배선 작업하기 전에 배터리 작업 먼저 하겠습니다. 18650 홀더 3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선만 빼주면 됩니다. 18650 리튬이온 전지를 보호 회로 없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충전은 탈거해서 전용 충전기로 하면 문제가 없고 보호 회로가 없으므로 과방전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압계를 달아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압계를 수시로 체크하여 일정 전압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빼서 충전을 하기 위함이지요. 배터리 작업이 끝났고 이제 그림대로 배선을 하겠습니다. 상판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을 했고 위에 가죽을 덧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작업해놓은 하드디스크 두 개를 초강력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배선도대로 배선을 하겠습니다. 배선 작업은 다 끝났고요. 절연 처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배터리를 넣고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상 없이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플래터에 사포 붙이는 작업입니다. 벨크로를 이용하기도 하고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튼튼하게 본드를 이용해서 붙이겠습니다. 사포의 입도는 용도에 맞게 선택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경첩과 매미고리를 달아주고요. 뚜껑에는 교체 사용할 플래터를 넣을 수 있는 포켓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선 충전식 하드디스크 그라인더의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무선으로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분진입니다. 연마할 때 생각보다 미세한 분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대로 들고 베란다로 나가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합니다. 컴퓨터 버리실 때 개인정보나 남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될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는 반드시 제거를 하고 버리셔야 합니다. 떼어낸 하드디스크는 분해해서 안에 있는 플래터를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버리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처럼 개조하면 정보 유출도 막을 수 있고 그라인더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